안녕하세요. 플로리스트 겸 이벤트 플래너 송지우입니다. 오늘은 부케를 만들 건데요. 캐스케이드 부케라고 해서 눈물 부케 또는 폭포 부케라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요. 왜냐하면 부케 모양이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부케를 만들어 볼 거예요. 부케에 쓸 꽃은요, 세 가지만 준비했어요. 이세 가지로 충분히 부케를 만들 수가 있어요. 보시면 카라, 이거는 옥시, 이거는 스마일입니다. 이렇게 사용해서 부케를 만들어 볼게요. 카라가 줄기가 일자로 돼 있죠. 그런데 손을 따뜻하게 해주신 상태에서 줄기를 잡아주세요. 줄기를 따뜻하게 해주시면서 이렇게 살짝 누르시면서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벌써 카라가 휘고 있죠. 카라 줄기를 이렇게 휘게 다 만드신 다음에 부케를 잡을게요. 왜냐하면 오늘 만드실 부케는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모양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카라의 줄기를 대부분 이렇게 휘게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옥시 같은 경우에는 밑에 줄기만 손으로 이렇게 뜯어서 줄기를 살짝 이런 식으로 만져주면 그냥 휘어요. 옥시는 다 이렇게 컨디셔닝 해주세요. 그리고 스마일은 그냥 이 상태로 쓰시면 되는데 이렇게 워낙에 길기 때문에 중간 정도에서 한번 잘라주세요. 이 상태로 쓰실게요. 캐스케이드 부케 만드실 때는 대부분 꽃을 와이어링을 해서 잡아요. 왜냐하면 꽃이 다 위로 서 있죠. 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와이어링을 하신 후에 캐스케이드 부케를 잡아요. 그런데 오늘 와이어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알려드릴게요. 근데 먼저 이렇게 반 자르신 스마일을 손을 잡아야 될 부분 쪽 입은 다 제거해 주세요. 네, 이렇게 손을 잡아야 될 부분의 줄기의 입은 다 제거를 해 주세요. 그리고 옆에서 보시면 이런 모양으로 부케를 잡을 거예요. 이 상태로 잡을게요. 네, 이렇게 잡아 주신 후에 옥시를 먼저 넣을게요. 옥시를 이렇게 넣었어요. 그런데 카라도 앞부분이 있어요. 카라는 이게 앞부분이고, 이게 뒷부분이에요. 이 앞부분으로 보이게 넣으셔야 돼요. 카라를 또 넣을게요. 이런 식으로. 옆에서 보면 이렇고, 앞에서 보면 카라 얼굴이 다 보이죠? 이 사이에 옥시는 계속 넣어주세요. 중간중간에.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꽃은 이제 여기 밖으로 더 튀어나오지 않게 이 안쪽으로 해서 길게 뻗어지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스마일이 되게 축 처지죠? 이럴 경우에는 옥시 같은 거를 이렇게 스마일을 받치면서 넣어주시면 스마일이 들쳐져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옥시를 조금 더 넣어볼게요. 그러면 조금 들쳐지죠? 이렇게 옥시로 받쳐주시면서 만드시면 돼요. 네, 중간중간에 옥시는 이렇게 계속 넣어주세요. 지금 옆부분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부분 보시면 이래요. 네, 이런 식으로. 카라를 이번엔 이쪽으로. 네. 앞부분에서 보시면. 이래요. 이런 식으로 넣을게요.
파를 또 넣을게요. 네,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또 카라를 넣어볼게요. 카라를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넣을게요. 그 다음 이 밑에 카라를 조금만 더 넣고 카라는 마무리를 할게요. 왜냐하면 카라는 줄기가 두꺼워서 이 손을 잡고 있는 부분이 두꺼워져요. 그래서 한 두 송이 정도만 더 넣고 마무리를 할게요. 밑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고요. 앞부분에서 보면 이렇게 되게. 그리고 또 하나를 이번엔 이쪽으로 이렇게 넣어볼게요. 그러면 앞부분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있죠. 네, 이런 식으로 넣었어요, 카라를. 카라를 넣으시고 이렇게 모양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그런 다음 옥실을 사이사이에 넣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사이사이에 넣어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중간 부분에 이런 부분에도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넣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고 이제 반대쪽 옆쪽을 볼게요. 반대쪽 옆쪽에도 옥실을 서로의 밸런스가 잘 맞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밑부분에도 조금 더 넣을게요.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더 길게 크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 이런 스마일을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더 넣어주세요. 넣어서 여기 살짝 걸칠게요.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더 길고 커 보이죠.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옆에서 봤을 때 꽃이 쳐져 있죠. 반대쪽으로 봐도 꽃이 쳐져 있죠. 앞에서 보면 꽃 얼굴이 다 보이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다 잡으셨으면 여기 손을 잡고 있는 부분에 오아시스 테이프로 이렇게 감아주세요. 다 감으셨으면 이렇게 두 손으로 잡아보세요. 그런 다음 두 손으로 잡았을 때 여기 손 뒷부분 길이 정도로 잘라주세요. 일정하게 잘라주세요. 네, 일정하게 잘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끝부분, 여기 밑부분 쪽에 오아시스 테이프를 한 번 더 붙여줄게요. 붙여서 손을 잡고 있는 줄기 굵기 같게 테이프로 한 번 더 이렇게 붙여줄게요. 항상 붙게 만드실 때는 이 핸들 부분의 굵기를 같게 해주세요. 이제 이 부분에 리본 장식을 해볼게요. 리본은 화이트 컬러로 할 거예요.
화이트 계열의 꽃으로 해서 깔끔하게 화이트 리본으로 장식을 할 거예요. 리본을 붙이기 전에 양면 테이프를 여기 테이프 제일 윗부분에 이렇게 한번 돌려주세요. 그 다음 밑부분에도 이렇게 한번 돌려주세요. 그런 다음 양면 테이프는 뜯으시고 여기 위에서부터 리본을 오아시스 테이프 보이지 않게 그냥 이렇게 감아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심플하게 감아주세요. 이렇게 심플하게 감아주세요. 네, 이렇게 감아주시면 돼요. 부케는 저는 줄기 끝부분을 다 감으면 되게 답답한 느낌이 있어서 줄기 부분을 조금 남겨두는 거를 저는 선호를 해요. 그게 더 자연스러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줄기 요 정도는 남겨주시고 리본을 여기까지 감아주세요. 다 감아주셨으면 리본을 잘라주시고 리본을 자르면 끝부분이 지저분하죠. 그래서 이 리본 끝부분에 안쪽으로 양면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보시면 여기 리본 끝부분 안쪽으로 양면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주세요. 붙여주시고 양면 테이프를 뜯으신 다음 리본을 끝부분을 한번 이렇게 접은 상태에서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러면 더 깔끔하죠.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은 리본 장식이 굉장히 심플해서 이 부분에 진주를 달아줄 건데요. 이런 캐스케이드 부케랑 진주는 굉장히 잘 어울려요. 캐스케이드 부케 자체가 굉장히 고풍스러운 스타일이죠. 다이애나 왕세자비도 이 캐스케이드 부케를 들었어요. 아시죠? 저도 결혼하게 되면 캐스케이드 부케 쓸 거예요. 굉장히 크게 만들어서. 네, 보시면 이런 진주 같은 게 있어요. 이거 꽃시장 부자재 파는 곳에 가시면 다 팔아요. 근데 이 진주는 반쪽만 있어요. 이렇게 뒤에 붙였을 수 있게 이런 진주가 있어요. 근데 단단하게 붙이시려면 글루를 사용해서 붙이시면 되는데 저는 일단 양면 테이프를 붙여서 리본에 붙일게요. 양면 테이프로 붙이셔도 잘 붙긴 붙어요. 양면 테이프를 이 진주 뒤에 이렇게 붙여주시고 양면 테이프를 뜯으신 다음에 바로 보이는 윗부분 있죠? 윗부분 쪽부터 진주를 이렇게 붙여주세요. 이런 식으로 보세요. 진주를 이렇게 붙였어요. 진주만 붙여도 너무 예쁘죠? 더 고풍스러운 느낌이 나죠? 이렇게 완성을 했어요. 어때요? 캐스케이드 부케는 꽃을 대부분 와이어링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굉장히 팔 아픈 작업이 돼요. 그런데 저도 처음에 캐스케이드 부케를 배웠을 당시에는 팔이 아파서 죽는 줄 알았어요. 와이어링 하는 작업도 그렇고 이 모양이 안 잡혀서 계속 잡고 있느라고 팔이 되게 아팠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와이어링 안 하고 이런 방식으로 캐스케이드 부케를 만들어 봤어요. 충분히 팔 안 아프게 만들 수 있어요. 너무 예쁘죠? 한번 들어볼까요? 이 부케는 들으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팔에 이렇게 살짝 걸쳐도 돼요. 그리고 옆에서 보시면 이런 느낌이에요. 앞에서 보시면 이렇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